자, 그러면 우리가 가장 또 사랑보다 더 뛰기 힘든 게 있어요. 사랑보다. 저는 그 중에서 뭘 하나 꼽냐면 정을 꼽습니다. 정. 근데 저 언니가 또 타령을 얘기하면 오늘 내가 뭔 타령을 갖고 왔냐면 정타령을 갖고 왔습니다. 네, 그리고 제일 엔딩에 각설이 타령이 사실 있어요. 오늘 시간이 이제 딱딱 정해졌어요. 나름대로 제 공연장에 가면은 저는 시간이 없어요.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어. 갖고 10분 하고 싶으면 10분 하고 1시간 하고 싶으면 1시간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 이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레퍼토리를 좀 짜왔었어요. 근데 정타령이 있습니다. 저는 이 정이 제가 하루 종일 오겠는데 마음이 아픕니다. 그래서 정 주지 말라 그래요. 사랑은 다른 사랑을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. 네, 이 정은요 많이 주면요 이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져요. 그래서 정타령 그 정 세 개 있지? 그거 한번 줘봐봐. 네, 타령 됐네. 언니 언니도 생리 불순이야? 생리 불순이어가지고 지금 조교가로 오셨어? 네, 조격 잘하고 있어. 그랬구나. 그래, 그래. 생리가 좀 뻥 터져. 갑니다. 체력 덥네. 나는 혼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. 왜냐면, 머리가 나빠가지고 같이 해야 돼. 어울려, 더울러. 눈물보다 나왔습니다. 물사라리랑. 그러면 아직까지
돌산다 오늘밤에 닫아두던 손길 유리벽사랑을 제가 저는요 노래 한국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연모하고 유리벽사랑을 같이 하겠습니다. 노고지리님, 차대리님, 노은경님, 어머나 세상에 정말 좋아라. 노고지리님이요, 차대리님이요, 노은경님이요, 고맙습니다. 우리 님들께서는요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좋은가 봐요. 그 이렇게 말하는 말투가 이쁘고 귀여운가 봐. 자, 여러분들 제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? 맞추시는 분? 아줌마 그러지마. 내가 지금 문제냐고 있잖아. 어린애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래.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잖아. 너 언니 나 나이 몇 살인가?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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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띠? 소띠? 뭐라고 그래? 꽃띠! 아 가만있어 봐. 나 초점 초점 제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? 소띠? 꽃띠! 꽃띠가 몇 살인데? 아니 뭐라고 그래? 아 저도 이팔 청춘이면 이팔이 16, 16살. 가만있어 봐. 언니 말고. 언니는 뭐 나이가 이쁘니까 16살로 보이지만
혹시 제 나이를 맞추시는 분? 아, 좀 웃어봐! 웃어! 일소, 일소, 일로, 일로, 몰라? 웃어! 하하하하! 그렇지. 웃는 얼굴에 그리고 침 못 뺐습니다. 그렇지? 어, 웃어요, 웃어. 몰라. 웃어야 오래 살아. 놈들 다 산에 가갖고, 빨리 갔으면 쓰겠어? 안 그러잖아. 이렇게 좋은 세상. 오래오래. 기분 좋게 살아야지. 여기 뭐 들어와? 여기 뭐 들어왔어? 오래오래 살라고 여기 온 거 아니여? 근데 여기 집에 떠나만 이러고 있으면 뭐 어디여? 허나 많아지.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지. 못 들어와, 비운 뒤. 그러잖아. 웃읍시다. 하하하하하. 왜 그래요? 그렇지요. 그래야만이 이 조교하는 것에 배가 돼요, 배가. 이 우리가 임계를 맡고 있을 때, 병원에 가서 약 타와갖고 약 먹을 때, 아유, 아파 죽겠네. 그러면서 약 먹는 것보다, 야가, 야가, 이놈 먹고 가서 빨리 나아라.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배가 된다, 이 말입니다. 아셨죠? 여기 와서, 우리 산대기 공연단에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오시는데, 그냥 뭐 노는가 하고 이런 거 가만히 이런 거 쳐다보는 것보다, 웃고 즐기면은 소교하는 효과에 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봐요. 그렇지. 그러면은요 옆 부모님들이 미친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미친 니은하고 미친 니은하고 한 것처럼 막 터져 열심히 하신다 이 말입니다. 에? 아셨죠? 그러면 서로 좋아. 윈윈. 아셨죠? 내가 몇 살이 이게? 아니 긴 거 18. 그려. 그렇게 호응을 하라 이 말이요. 자, 그럼 오리! 어도 잡아주고! 오리! 아, 집에 가. 오리! 여기는 오리 안 키우지? 여기 오리 안 키워요? 오리 안 봤어? 오리 안 봤어? 네, 시간이 없어. 나는 이제 20분만 하고 가야요. 오리! 잠색! 자지! 나왔어요. 네. 그런 날 말이에요. 이렇게 서로, 서로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해야 돼. 그럼 내가 엿 먹자! 그러면 빨리 줘! 이렇게 한단 말이야. 자, 시작! 엿 먹자! 빨리 줘! 아, 거기 가만 있고. 엿 먹자! 안 줄게, 안 줄게. 엿도 먹고 그래야지. 그래야 내가, 언니들이 내가 정말 고기 잘한가 봐. 내가 열심히 해야지. 그런 생각 들잖아. 그래, 안 그래? 그치? 자, 내 나이도 맞췄겠다. 자. 나한테 뭐이라고 했어? 유리벽하고 연모? 자, 그래. 갑시다. 유리벽, 연모. 내가 아무리 공연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, 지금. 누가 박수를 치는지 안 치는지. 더 이상은 할 수 없는
제 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27입니다. 언니! 정답 해드리신 언니! 우리 사모님! 고맙습니다. 네. 아니요, 나도요. 나 화등을 난 게. 네, 오늘 알바생입니다. 네, 사모님 어디서 오셨어? 어디서? 고맙습니다. Give and take라고 했어요. 언니는 좋아하시는 노래가 혹시 있으세요? 없으세요? 그러면 언니 혹시 엿 좋아하세요? 엿. 나 엿 하나 들고 싶은데. 주세요. 어? 주세요. 나 저 청격해리는 언니 내가 왜 27살이다 본 게 왜 웃어요? 별로 기분 안 좋네. 언니 옆바구니 좀 줘봐. 나 오늘 제가 직업이 엿장사입니다. 저는 노래하는 저기가 아니에요. 가수가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원래 직업이 엿장사예요. 근데 제가 경상도에 와서 엿을 안 팔고 다 다짐을 했는데요. 잘해요. 청격해리는 언니가 제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. 근데 그래서 저 엿을 좀 팔아야 돼요.
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. 그렇죠?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내 가족을 지킬 수도 없고 내 부모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건강해야만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. 건강해야만 돈도 벌고, 그렇죠? 건강해야만 벌어둔 돈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데 오셨는데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조력도 그렇지만 또 거기에 또 배를 더할 수 있는 것, 지금 여기 삼평의 공연단에 공연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네, 그러시면요 그 건강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. 호흡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. 아셨죠? 네. 어머 우리 회장님 당신 자랑 아까 했는데 그러면 아낌없이 줄이다 그것도 한번 해야 되겠다. 자 그러면 내일 다시 해는 끝이다. 그리고 당신 사랑 아니 아닙니다. 아낌없이 줄이라. 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?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바랍니다. 아낌없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이영만 회장님 고맙습니다. 가자.
내가 맺은 걸 이겨 이겨내려 힘없이 다
나왔습니다. 네, 네, 제 창은 그대 사랑 그리고 김포가 되겠습니다. 어, 가만히 당신 때문에는 그 다음 번으로 해야지. 왜 당신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이 내리는 비는 여러분 때문에 우는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. 그렇지요? 뭐 때문에 내리는 비냐? 다음을 해소하기 위해서. 어, 그래서 내리는 비입니다. 그렇지? 내일 눈에 보고 웃으면 돼. 아, 여기는 도시라 뭐 안 씹나? 뭐 안 씹나? 여기는 도시나? 여기도 못 씹나? 그러면 어째 비가 와야지. 물이 차야 될게. 이, 어, 그래서 이 비는, 당신 때문에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. 네, 무심을 하고 내리는 비가 되겠습니다. 네. 그래도 지금도 엿을 사고 싶지 않나? 어, 지금도 엿 사고 싶지 않나? 강요하지 않나? 강요하지 않아. 엿들이요? 네. 네, 엿 언니, 어. 어, 진짜. 그럼. 그거는 버릴 수가 없잖아, 마이크. 어, 사장님, 왜 그러세요? 저는 엿을 빨아야 되는데. 왜 자꾸 친구 빌리는지 지금. 네 무심 먹고 와. 어, 나 이제 10분까지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. 어, 저는 엿을 파는 게 목적인데, 지금도 엿 먹기 싫나? 어, 웃지 말고, 엿 먹기 싫은데 막! 엿! 엿 팔아요! 엿 팔아요. 그렇지 않으면 저 여기 내일 못 나와요. 저 내일까지 계획인데, 엿 한 개도 못 팔아갖고, 집에 가야 돼요. 이 언니는 지금 자신있게 엿 씹어 먹고 있어요. 네, 네. 지금도 엿 먹기 싫나? 응. 엿 먹을래? 아니, 강원, 아니, 경상도 오면 누가 그러더라고. 어? 지났어요? 한 시간 반이라고 아까 했는데. 어, 그러면, 어, 각설이 타래 하나만 하고, 어. 그리고 돈 받았어요. 그러면 그대 사랑하고, 김부과도 한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. 이따가 이따가 내가 시간 빼면 되지. 이따가. 어, 너 만 원. 어, 만 원 없어. 아, 시간이 지나가잖아. 어. 아, 그래, 미안. 그럼 2만 원. 자, 그러면 시간이 지났다 하니까. 자, 그대 사랑, 김포가도 엔딩 갑니다.
김어신 목광을 제가 읽을 때 첫 곡으로 해드리겠습니다. 연락이들 말뚝구리님 고맙습니다. 아니 사랑하네 추억 같은 추억을 안고 쓸쓸하게 돌아보는 자, 여러분들, 몇 점 다시요! 네, 그 말 한마디밖에 드리는 말씀이었고, 네, 고맙습니다. 박수 많이 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차유! 네, 고맙습니다. 여기 분들 고맙습니다. 네.